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이른바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사찰도 대폭 늘어난 종부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 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사찰이 많기 때문인데 해당 사찰은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일반 세율 적용을 신청하면 즉시 재고지가 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종부세로 1,180여만 원을 낸 경북의 한 조계종 사찰. 올해는 1억 4,300여만 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3,100여만 원, 10배 넘게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 이는 조계종 재무부가 접수한 사찰 종합부동산세 부과 사례 중 하나로 이 사찰은 그동안 지역민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가장 작은 돈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주택을 지금 재무부에서 내딱 그거 줄 때, 신고해서 볼때왜 이렇게 작게 대주냐 할 때, 임대차 계약 맺을 때왜 이렇게 작게 주냐 할 정도로 작게 주는데, 그걸 지금 고스란히 그 절에서 지금 세금으로 다 맞고 있거든요. 이는 올해부터 6억 원이었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폐지되고 세율이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 단일 세율로 대폭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사찰은 공익법인에 속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 사찰들이 지난 9월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무부는 종부세 부과 사찰들이 12월 1일부터 보름 동안 관할 세무서에 일반 세율 적용 신청을 하면 즉시 취소와 감액 등으로 재고지된다고 알렸습니다. 과세 표준의 6억 원 이하일 경우 납부 자체가 취소되며, 과세 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더라도 일반 누진세율 적용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단은 우선 홍보에 주력하면서 전통 사찰에 대한 적용 배제를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요구할 방침입니다. 재무부는 강화되고 있는 세금으로 상생을 위해 앞장섰던 사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도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대를 올리면 그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몇배 되는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임대를 주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상생하는 것들이. 요즘 불교계에서는 사찰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할것 같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 탄력적인 법 적용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불교일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